예, 이번 주에는 아주 모처럼 우리 직원들까지 100% 다 디톡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내일부터 먹는 시간인데 기다려지죠? 예, 평생 먹었는데 먹는 게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톡스보다 더 힘든 것은 보식입니다. 보식을 잘못하면은 디톡스 그간의 한 효과가 그냥 한 사발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하는 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보식을 하는 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밥을 첫끼 조금 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난치는 거냐고 막 화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효소 디톡스의 보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는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뭐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보식은 잘 해야만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효소 디톡스 한 다음에 보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맨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는 뭐 그냥 넘어가면은 꼭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보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식은 언제 해야 될까? 디톡스를 며칠 정도 한 다음에 보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할 텐데, 며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 펌프질 해본 적 있습니까? 펌프질을 할때 제일 먼저 마중물을 붓지요. 마중물을 왜 부어요? 이 지구는 중력이 있고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펌프 밑에는 저쪽 물이 흐르는 곳까지 30m 아니면 50m 이 파이프가 쭉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는데 펌프질을 한참 안 하면은 이 파이프가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저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럼 100m 아래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원리는 이 펌프질을 할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곳에 밸브가 붙어 있는데 이 물을 쫙 펌프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는 여기에 있는 밸브가 딱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닫혀진 상태에서 이 밸브를 쭉 위로 올리면 밸브가 열려 있으면 올라가 봤자 공기가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바람이 새요. 그러나 딱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저 아래에서 이만큼 끌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얘만 올라오니까 펌프 아래는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만큼 부피는 커졌는데 공기가 더 들어가지 않고 이 올라온 것만큼은 공기가 그만큼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쪽 밖에서 누르는 공기의 무게는 똑같은데 요 파이프 속에 있는 공기는 올라온 것만큼 공기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만큼 공기가 비어 있어서 대기압이 낮아져요. 여기는 누르고 있고 여기는 압이 낮아지니까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물이 그만큼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펌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진 펌프일지라도 그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면은 이 마중물이 펌프 위에 있으면서
얘가 공기를 차단해 주면서 100% 완벽한 이 공기가 새지 않는 막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 밸브가 쭉 올라올 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얘만 올라오니까 그 파이프 속에 압력이 떨어지고 저쪽에서 누르는 압력은 세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물이 쏙 빠져버리면서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마중물을 넣고 처음에는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부지런히 펌프질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물이 딱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 바가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바가지 넣어준 거 찾아 먹었으니까 본전 찾았다. 그러고 힘을 빼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간 시동 거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한 바가지만 펌프질 할 게 아니라 한 말, 두 말, 세 말 더 많이 좀 펌프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작동기계의 원리는 멈춰있던 것을 처음 시동을 걸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경운기 시동 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고 자동차 처음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 시동 걸 때보다도 에너지가 현저하게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뽑아내는데도 같은 원리가 작동을 해요. 처음에 독소를 뽑아 올릴 때는 마치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서 시동 거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말로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지난 4일 동안 온몸으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냥 밥 먹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명연현상으로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시동 거느라고 마중물 넣고 시동 거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그 힘든 것이 싹 없어지지요. 처음에 독소를 저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릴 때 어느 누구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드디어 독소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독소가 나가니까 머리도 맑고 몸도 더 가볍고 안 움직이던 팔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마중물을 붓고 이 마중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물이 나오게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4일입니다. 이 디톡스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 한 사이클을 돌아가게 하려면 보통 4일이 걸려요. 여러분 작심 며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디톡스는 식욕과 싸우는 싸움인데 우리 몸에 입력된 본능 중에서 제일 강력한 본능이 있다고 하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은 한 3일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능과 싸울 때에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3일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해서 작심 3일이라고 그럽니다. 금식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배가 고픈데 얼마나 힘든지 먹고 싶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3일을 견디면은 갑자기 배가 고픈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힘이 나고 머리가 더 맑아져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세포들이 가장 에너지를 쉽게 태울 수 있는 탄수화물을 주로 태우면서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런데 하루 세 번씩 탄수화물 밥을 먹어주면은 뭐 전혀 배고픈 것 없이 살아갔는데 주인 양반이 어느 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쓰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에 세 번씩 탄수화물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이 세포가 왜 밥을 안 먹느냐, 밥 먹는 걸 혹시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밥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때 배고프고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일이 그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 버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세포가 그렇게 배고프다고 몸부림을 치고 데모를 했는데도 주인 양반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4일째도 데모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데모해도 안 먹어줄 것 같고 배고파 죽겠는데 또 하루 아우성 치면 나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질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기 아랫배에 지방질이 너무나 많아. 그럼 그 구차하게 자꾸 탄수화물 달라고 데모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뜯어 쓰자. 그래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에서 지방질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드디어 지방질을 뜯어 태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고 그 지방질이 여기저기 막아주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부터 치료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일만 하고 딱 하면은 참 아까운 거예요. 그 뒤로 하루라도 좀 펌프질을 해야 남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 의사들이 연구한 디톡스 연구에도 보면은 4일을 디톡스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은 치료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최소는 4일이다. 그럼 4일 하고 내일부터 무조건 밥을 먹는 게 최고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동 거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견딜만 하면은 좀 펌프질 할수록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4일, 5일 견딜만 하면은 10일, 30일, 50일 하면 할수록 이 속에 있는 독소를 빠른 시간 내에 버려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좋지만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4일하고 5일째 이제 보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이 깊다, 아직도 버려야 될 독소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 5일, 6일, 10일 더 할수록 좋고 그건 알겠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4일 지난 다음에 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식하고 식사를 좀 하면은 금방 또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또 디톡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겨요. 그럼 다시 또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리듬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괜히 도는 게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보식을 하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걸 판단하려고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디톡스를 하면 더 좋고 힘들면 이제 내일부터 보식을 할 수 있는데 물만 마시고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주스만 마시고 단식을 할 때 보식을 하는 것과 뭔가 여러 가지 효소를 먹는 디톡스를 하다가 보식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만 먹으면서 하는 단식도 해봤고 또 과일식만 하는 그런 또 디톡스도 해봤고 또
주스만 마시면 사는 디톡스도 해봤어요. 그리고 효소와 주스를 마시면 사는 이 디톡스도 해봤는데 보식할 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서 단식을 한 다음에 보식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 효소 디톡스를 한 다음에 보식을 하면은 이 디톡스를 할 때 다른 디톡스보다 훨씬 배가 덜 고픕니다. 다른 곳에서 물금식을 했든지 뭐 주스만 마시면서 했든지 해본 사람은 금방 비교가 될 거예요. 똑같이 디톡스를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를 아주 골고루 효소로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두 번, 세 번 계속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가 훨씬 덜 고프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오토파지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증명하면서 노벨상까지 탄 오토파지. 충분히 배가 부를 정도로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어떤 것을 뜯어 태우면서 견딘다는 것인데 어떤 걸 뜯어 태울까? 내 몸에 쓸모 없는 것들을 주로 뜯어 태우더라. 염증을 뜯어 태우고 쓰레기를 뜯어 태우고 망가진 조직을 뜯어 태우고 암세포를 뜯어 태우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오토파지가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먹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에너지는 별로 없는데 그 과일과 그리고 또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작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처럼 많은 칼로리를 먹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수천 년 동안 한방에서 약으로 쓰고 있었던 물질들을 미생물로 다 분해시켜서 효소로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은 밥을 몇 사발을 먹어도 결핍되기 쉬웠었던 여러 가지 효소, 비타민, 미네랄은 더 많이 먹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물만 먹으면서 디톡스 할 때보다도 주스만 먹으면서 디톡스 할 때보다도 이 독소가 더 잘 씻어지면서 치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싱크대를 물걸레로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안 닦아지죠. 그런데 퐁퐁을 싹 뿌린 다음에 닦으면 뽀도독 하고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달라붙은 여러 가지 독소가 아무리 물이나 어떤 한 가지 성분의 주스만 마시면서 닦아도 잘 안 닦아지는 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세탁소에 가면은 요 때가 기름때냐 단백질때냐 지방질때냐 요걸 분석을 해서 팍팍 문질러서 때를 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분해 효소를 집어넣고 지방질 분해 효소를 집어넣으면서 손도 안 대고 다 녹아나오게 해주는 원리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효소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성분의 효소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할 때에 배가 고프면서 할 때보다도 오히려 찌들어 붙어있는 요 독소들이 잘 떨어져 나오면서 치료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독소 분해가 더 강력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프지는 않게 디톡스를 했기 때문에 보식을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게 디톡스를 하면은 그 다음 보식을 할 때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 굶주려 썼던 세포가 그냥 밑빠짐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염없이 끌어당기면서 절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백제된 효소 디톡스는 충분한 필요한 이 영양소들을 넣어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막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막 어떻게 정신이 돌 정도 상태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알지만 그냥 금식을 했을 때는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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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 없어요. 벙하니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평상시 비어 있는 것은 다 채워주면서 디톡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주는데도 그것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위장이 이렇게 늘어났던 것들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절제를 할 수 있고 보식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효소 디톡스 보식의 원칙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연착륙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고도 3,000피트를 날아가다가 인천공항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스텝으로 공항 바닥으로 떨어지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밥을 며칠 동안 안 먹다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다가 한 사발 먹었다. 깨져요, 소화기관.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좋은 이 항공사는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내리는 게 기술자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밥을 며칠 안 먹다가 밥을 먹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밥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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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다가 언제 한 사발 먹는 시기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착륙을 하는 것이 이 보식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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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면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양을 늘려가면서 연착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안 먹다가 밥을 먹는 날까지 며칠 동안 스무스하게 조금씩 증가시켜가면서 정상량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원래 물금식을 했을 때 보식의 원칙은 물금식 즉 굶은 날짜 곱하기 2, 한 날짜만큼 점점점점 밥을 늘려가다가 정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4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며칠 지난 다음에 정상량을 먹어야 된다? 8일 뒤에 정상량을 먹어야 되고 안 먹던 데서부터 8일 동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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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갔다가 8일부터 정상량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쉽지 않겠죠. 금식보다 보식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굶은 것이 아니고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굶은 날짜만큼만 보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4일 디톡스를 했으니까 며칠 보식을 하면 돼요? 8일이 아니고 반절 딱 디스카운트를 해줬어. 4일만 보식을 하면 돼요. 아, 그래도 4일이 길다. 그래서 또 디스카운트를 한 번 더 해주는데 이틀만 하면 돼요. 백투에덴에서는 제대로 하는 특별 보식은 이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도 옛날 밥 먹듯이 바로 먹지 말고 먹기는 먹는데 그래도 보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라. 이틀은 철저히 보식을 하라. 자, 좀 길게 디톡스를 했어도 10일을 했어도 이틀만큼은 철저하게 특별 디톡스를 하시고 3일째부터는 조금 이제 늘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제대로 정상량 먹을 때까지는
한 8일 정도는 조심해라. 보식을 할 때는 뭐 많이 먹은 영양소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식도 일종의 디톡스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만 잘 지키면은 보식하는 기간에도 놀랍게 치료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보식하는 기간도 디톡스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틀은 특별한 디톡스 여기서 주는 대로 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도 준 이 보식의 기간처럼 조심하게 조심성 있게 하면서 연착륙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100번씩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금식을 했을 때 보식과 백투에덴의 보식은 많이 달라요. 다른 데서 보식은 이제 드디어 이제 금식이 끝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죽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현미밥이 나와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소대에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입에서 죽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여기서 현미밥을 준다고 해서 현미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밥솥에서 만든 죽을 먹지 말고 입에서 만든 죽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죽을 먹기는 먹는데 밥솥에서 만든 죽이 아니고 입에서 만든 죽을 먹어라. 그게 왜 다르냐? 위장에 들어가면 똑같지. 아니요. 완전히 틀려요. 죽을 먹으면은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침을 희석시킬 거예요.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미밥을 입에서 죽을 만들다 보면은 침이 희석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죽은 그냥 삼킬 수도 있지만 현미밥을 입에서 죽을 만들어 먹으려면 절대로 그냥 삼킬 수가 없어요. 오래 씹어야만 됩니다. 100번을 씹어야 돼요. 여기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오래 씹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었어요.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땅땅하게 굳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요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에요. 지금이라도 100번을 씹어야만 됩니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한 사발 막 털어 넣고 그러면 위장에서 알아서 치료 소화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한 수저만 먹을지라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내 것이 된다. 한 사발 털어놓고 들어가면은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독소만 만듭니다. 유해균의 밥만 먹어준 거예요. 차라리 한 수저라도 똑같이 100번 씹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수저라도 다 흡수해서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러서 입에서 완전한 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밥솥에서 만든 죽은 침을 희석시켜서 침과 함께 나오는 11가지 건강의 보석들을
놓쳐버리는 너무나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밀라제, 리파제, 글로불린 A,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리소솜, 포록시다제, 파로틴, NGF, 뮤신, 거스틴 호르몬. 이게 100번 씹을 때마다 침과 함께 나오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이 준 보석과 같은 놀라운 선물들인데 죽을 만들어 먹으면 바로 삼키기 때문에 요걸 선물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현미밥을 입에 넣고 100번을 씹으면 이 11가지 놀라운 건강의 선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100번 씹을 때마다 세로토닌 나온다고 그랬죠. 100번 씹을 때마다 해마를 자극해 주면서 기억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그랬죠. 이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밥 속에서 죽을 만들지 말고 어디서 먹어라? 입 속에서 죽을 만들어라. 할머니가 돼도 이건 지켜야 될 법칙인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무리 진수성찬 많이 준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아, 난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요 말씀 하나 안 들으면 살맛이 납니까?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말씀도 그냥 만화책 읽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꼭꼭 씹어서 먹어야 그 말씀의 진짜 꿀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읽어서 그래요. 꼭 명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 읊조린다. 산책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 하나를 계속 읊조려보세요. 이게 영적인 음식을 씹고 씹고 씹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말씀만 펼치면 졸리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저는 대학 2학년 때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30분 내로 졸렸어요. 그러던 제가 요 말씀을 읊조리는 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무엇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명상하고 명상을 했더니 정확히 이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얼마나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3개월 동안 하루에 두세 시간 잠자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달콤한지. 네? 이건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반백이었던 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뀌어버리고, 네? 근심 걱정 가득 차서 제 친구들보다 10살 이상 많이 먹어 보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살이 더 젊어 보인다고, 20살이 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말씀 정말 꼭 씹어서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속에 달콤한 행복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효소 디톡스 보식의 원칙 세 번째, 먹기는 먹는데 하루에 3회 미만으로 먹어라. 제가 어떤 이 탤런트가 살이 좀 딱 빠져가지고 왔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하루에 3번만 먹습니다. 이해를 못했어. 아니요, 3번 먹지로 몇 번 먹어? 그게 무슨 비결이야?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탤런트들은 하루에 10번을 먹는 거야.
그냥 수시로 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런데 딱 세 번 먹고 안 먹었더니 살이 찌더래. 세 번 미만으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5시 반. 근데 세 번 이상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식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밤에 먹는 간식은 야식이라고도 그러고, 또 너무 폭식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루 딱 세 번만 먹어도, 세 번 이하가 아니고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 미만. 두 번을 먹고도 괜찮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 우리 이 소화기관은 어떤 기계라도 계속 일을 하지 않고 움직이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얘들은 평생 먹고 살아가니 어떻게 쉬어야 될까? 교대로 쉽니다. 위장은 한 2시간 일을 하고 소화가 다 끝나면 소장으로 음식을 내려보내는데 소장은 3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래서 위장이 일을 할 때 소장이 쉬고, 소장이 일을 할 때 위가 쉬고, 둘이 교대로 충분히 쉬어주려면 식사와 식사 간격은 2시간, 3시간 합하니까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은 적어도 사이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7시 반에 먹고 5시간은 띄워줘야 얘들이 교대로 쉬어주니까, 5시간이 지나면 점심은 적어도 몇 시가 돼야 먹을 수 있어요? 12시 반. 그리고 또 5시간이 지난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저녁은 몇 시예요? 5시 반. 그 다음에 저녁 먹은 것이 다 소화 끝나고 잠을 자야 되니까 이게 5시 반에서 5시간 지나면 10시 반인데, 저녁을 다른 때처럼 많이 먹으면 저녁 먹은 것이 잠자기 전에 소화 흡수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은 굶는 것이 더 좋고, 쫙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왕자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그리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을지라도 간단하게 뭐 과일 하나 정도라든지, 감자 하나 정도라든지, 빵 한 조각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야 10시 전에 끝나고 잠을 자고, 잠자는 동안에 모든 세포들이 치료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식간에 뭔가 배고픈 느낌이 올 때 그게 밥 달라는 신호가 아니고 물 달라고 하는 신호인데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식할 때도.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2시간 동안은 위장이 일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물을 마시면은 이 위산이 희석이 될 것 아니겠어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이 디톡스를 할 때는 이미 다 소화된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씹어서 먹을 때는 위장이 하는 일 2시간 동안에는 물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후 2시간이 지나고, 물을 마시면 위장에서는 30분이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밥 먹기 전 30분 전 사이, 꽤 긴 공복이 있죠.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하는데, 하루에 6잔 내지 8잔을 마시면서 해라. 또 이 보식의 다섯 번째 원칙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있어야 이 구조물들이 만들어져요. 지방질이 있어야 마지막 포장이 됩니다. 세포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멘트만 가지고 집이 지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멩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철근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만 이 집들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들이 잘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식을 할 때는 많이 먹으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5대 영양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있는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를 다 갖춰서 먹어라.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곡식, 현미밥이든지 뭐 보리밥이든지 통밀이든지
곡식 중에 하나는 한 수저일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되니까 단백질은 어디에 주로 들어있어요? 콩, 두부가 나오든 콩나물이 나오든 콩이 나오든 하여튼 한 알이라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또 있어야 되니까 지방은 어디에 주로 들어있어요? 좋은 지방은? 견과류, 한 알이라도 돌아가면서 견과류가 들어가도록 가루로 들어갔든 어디로 들어갔든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으니까 채소를 한 가지라도 좀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초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해조류, 미역, 다시마, 무슨 뭐 파래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 집어넣으면 한 수저를 먹어도 이건 다 100%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밥을 한 사발을 먹었을지라도 5대 영양소가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짝이 안 맞아요. 먹느라고 고생만 한 거예요. 유해균의 밥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식을 할 때는 양을 신경 쓰지 말고 5대 영양소가 다 갖춰졌는지 이것만 짝을 맞춰서 먹으면 한 수저를 먹어도 100%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배고픈 걸 못 느껴요. 자, 그래서 이 보식 메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 날은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미밥 한 수저 정도. 막 수북한 한 수저가 아니에요. 살짝 한 수저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있어야 되니까 콩 한 네 알 정도. 지방이 있어야 되니까 캐슈넛 한 세 알 정도. 그리고 또 비타민도 있어야 되니까 브로콜리 한쪽 그랬더니 주먹만한 것도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새끼, 예? 엄지손톱만한 거 그거 한쪽 얘기하는 거예요. 센 것도 좋고 살짝 찐 것도 괜찮아요. 또 이 비타민을 위해서 과일도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은데 바나나, 예? 바나나 한 4분의 1쪽 정도. 그리고 이 미네랄을 위해서 해조류 중에서는 다시마 한쪽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거 한쪽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입 사이즈 2 곱하기 한 5cm 정도 그런 정도. 뭐 센 것을 먹어도 되고 마른 다시마를 앞뒤 물로 한번 정수기물로 씻고 딱 잘라서 놓으면은 얘가 좀 부들부들해지지요. 그거 한입 먹으면 돼요. 요 정도 먹으면은 양이 작아도 5대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갔죠. 든든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는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조금 더 먹어주는 거예요. 예? 아까 연착륙의 법칙을 이제 지키면서 사실은 이것도 많은 겁니다. 맥시멈 양이에요. 이것도 이런 원칙에서 조금 줄일수록 더 좋아요. 점심때는 현미밥을 한 수저보다는 조금 더 많게 1.5수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콩도 같은 콩보다는 그 다음 끼에는 다른 종류 콩이 나오면은 그 속에서도 조금씩 영양분이 또 틀려요. 그래서 네 알에서 한 알 더 먹는 거예요. 다섯 알. 또 견과류도 캐슈넛만 먹지 말고 땅콩으로 또 바꿔봐요. 한 네 알 정도. 또 이 채소도 맨날 브로콜리만 먹을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서 양배추 한입 크기 한 두 쪽 정도. 센 것도 좋고 살짝 삶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 과일로 좀 바꿨죠. 방울토마토 한 네 알 정도 작은 거. 그리고 또 미네랄도 바꿨어요. 김으로 한입 크기 한 세 장 정도. 그런데 기름 발라서 소금 뿌려 분 굶은 이 구워서 만든 굶은 김은 얘가 벌써 활성산소를 딱 포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마른 김 살짝 군 것 정도가 좋습니다. 저녁은 현미밥 두 수저 정도, 콩 여섯 알, 아몬드 다섯 알, 상추 세 쪽, 딸기 두 개, 미역귀 한 입 크기, 한 입 크기 한 젓가락 정도. 원칙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되 5대 영양소를 갖추고 골고루 그러면서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같은 원칙이에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현미밥 세 수저, 콩 여섯 알, 호두 한 알, 당근 한 입 크기 세 쪽, 파인애플 한 입 크기 두 쪽, 톳 한 젓가락 정도. 또 둘째 날 점심은 현미밥 네 수저, 콩 일곱 알, 해바라기 열 알, 고구마 한 입 크기 두 쪽, 토마토 한 개, 파래 한 젓가락. 굉장히 후하게 지금 넣은 양이에요.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저녁은 현미밥 다섯 수저, 콩 여덟 알, 호박씨 일곱 알, 오이 손가락 크기 세 쪽, 딸기 두 개, 미역귀 한 입 크기 한 젓가락. 여기까지가 특별 보식입니다. 요 양을 더 줄여야 돼요, 사실은. 줄여서 이틀을 철저히 한 다음에 3일째부터는 요걸 좀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서 할수록 좋습니다. 일반 보식은 정상 식사를 하는 날까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 식단을 짜되 점점 양을 늘려서 먹는다. 그리고 몇 번 씹는다? 100번 씹는다. 이러면은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면은 디톡스 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가 다시 부글부글 끓어요. 다시 더부룩해요. 애기 낳고 산후조리 잘못하면 뭐 하는 게 최고라고 그래요? 애기 하나 더 낳고 산후조리 제대로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잽싸게 다시 디톡스를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식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부터 보식을 할 분들은 하시고 조금 더 할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식의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하시면은 디톡스하는 방법, 보식하는 방법, 머리로만 배우지 않고 여기 와서 온몸으로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은 종종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뭔가를 안 먹어야 했는데 잘못 먹었다? 1대 3의 법칙을 쓰면 돼요. 한 끼를 잘못 먹었는데 이걸 기어 올라가려면 세 끼를 디톡스하면 돼요.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루를 잘못 먹었다? 3일을 디톡스하면 원래 상태로 청소가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잘 사용을 하면 한 번 대청소한 다음에 한 끼 정도 더러워진 것은 조금만 청소해도 원래 상태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항상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무기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서 배우신 거예요. 이 원칙을 현실 생활에서 잘 적용하시면서 100세가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